방금 유세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울읍이 고향인 소울읍이 키워준 이원석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의 생활을 제한받으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과 은민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화문 촛불 집회 때만 해도 제 자신이 이렇게 빨간 자켓을 입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시간 민주당 정권은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을 동지가 아닌 한낱 수단의 도구로 삼았고 지금도 공천이란 무기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과로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을 삼겠다며 거리로 내몰며 줄 세우는 구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천의 무기를 흔든다 해도 이미 돌아앉은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법과 원칙은 자신에게는 관대했고 남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내로남불의 갈등과 반목으로 정권 연장과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결과에 국민은 분노했고 그 분노의 염원은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심항했고 이제 국민 앞에 심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포천과 가평,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와 한마음으로 뛰며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며 이곳 소울읍까지 달려왔습니다. 정권교체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권교체 이루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의 희망과 바람 반드시 기필코 윤석열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3월 8일 자정의 시간까지 혼신으로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 여러분 힘차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과 바람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난 언론과의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한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힙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네가 하면 정치보복이냐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식 정치보복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며 신앙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주 대선 TV 토론에서 여러분도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원전 2만원살 340조 엉터리 자신을 우기자 낯뜨겁게 불러놨습니다. 김천기 아파트 대관련에서도 언론 보도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대변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정작 신천지 강세 수사를 해방 놓은 사람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고 이재명 후보도 보여주기 쉬운 벌인 공범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뻔히 드러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백현동 특혜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사진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 사무장 아니냐고 물었더니 떨어진 선거라고 항변하며 대답했습니다. 떨어진 선거 사무장은 사무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원에서 성남시 산하단체 채용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그런 일 없다고 자막되는 모습 여러분도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의 실망과 분노는 과거 형수의 막말과 쌍욕, 대장동의 천문학적 수익에 돈잔치와 성남FC 후원금, 폭력 조직과의 연루설, 조카의 살인사건의 변론, 선임사건 등 이러할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도지사 재임 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부인의 갑질 행위 등 공사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신제가도 못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치고를 하려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인민과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 안철수 후보께서 야권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정권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거란 생각에 안철수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엊그제 유세버스의 일산화탄소로 운명한 두 분의 선거운동원의 안타까운 사고에 이 자리를 빌어 명분을 빌어드립니다. 현명하신 보천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론의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월등하게 높이 나오는 현실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의 역선택이 정권교체의 청둔국이 즉사민주당 좋은 일 만들어주는 우려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국민과 유권자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진심을 믿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 정권교체말로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교체는 이루기에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윤석열을 선택해서 투표하시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검 승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우리 모두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유세의 시간을 준, 저는 엊그제 입당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소름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